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8월 2021년 학생창업 유망팀 300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한 이번 페스티벌은 온라인 모의투자대회와 다양한 부대행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공 모형을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총 12일간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다 지원자가 신청한 가운데 건국대학생 20명이 선발되었고 창업 유망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행사는 학생들의 창업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일곱 창업 활동을 격려하고 교내 창업, 학생 창업 활동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청년 창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많이 아니다. 내년부터는 캠퍼스 팝 사업을 통해서 건국대 주변을 창업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창업을 선도하는 대학의 위상을 더 굳건히 다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아, 이런 성과를 사실은 정신비된 수요시설 학생 창업과 여러분들의 창업성을 대외에 제대로 알리고 적극적인 창업 활동을 통해 위해 건국대학교와 총동 건국대학교는 수도권역 대학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은 학생 창업팀이 선발되었는데요. 작년 2020 학생 창업 유망팀 탑10 진출자였던 학생도 와서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사업 계획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대학 직접 제작자는 학생 창업, 제작자는 참여자는 학생 대학입니다. 이러한 목적했던 분들을 저희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인 제공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친환경 브랜드, 일반 브랜드가 아니라 제품 브랜드 직접 확인합니다. 친환경성이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그리기의 제품 팩을 부착할 수 있는데 팩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이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현지 거주민들이 여행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래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는 크리에이터에게 볼 수 있을 그리고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는 팬들에게 소장력도 넘치는 영상 소유권을 수집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유동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 전국대 수의 수의대처럼 연구기관들이 진짜 필요한 관료하고 그리고 관료 동물의 일상적인 데이터를 실패해버리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콘텐츠를 감독이 유튜브는 쇼핑에 적합한 플랫폼이 아니죠. 저희 본부는 그러한 니즈를 모두 해결하면서 크리에이터와 그에게 제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커머스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동문 회장님의 격려사로 응원을 받았는데요. 2021년 창업 유망팀 뭐 300 베스트가를 요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열정입니다. 남자만 안 되고 이룰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리고 다들 그걸 계기로 해서 용기를 내세요. 지난 9월 도전 K-스타트업 2021 본선에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이뤄낸 주피터 팀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도전하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진행되는 창업 경쟁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대회에 진출하기 위한 좀 발판으로 삼으려고 만약 결선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왕중왕전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든 조금 더 수익을 발생시키고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뭐 저번 연도에 학교에서 여러 도움 주셔가지고 나쁘지 않은 성과 냈었는데 이번에 또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그냥 감사할 따름이고요. 몇 달 전에 법인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앱 서비스, 저희 본봄 앱 서비스 출시해서 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또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멋진 창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국대학교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꿈을 현실로 이뤄내는 당신의 도전과 열정을 지원하겠습니다.